얘기만 들어도 최악이야, 얘기만 들어도. 세계 3대 숲으로 불리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. 근데 김진 씨의 어떤 엄청난 도전 정신. 자기는 해낼 수 있다는 정신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어떤 뭐 패션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오시면 배워오세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결국 먹게 된 똠양꿍인데요. 이제 먹고 뭐라 그러겠어요. 뭐 맛이 좀 애매하더라도 진짜 맛있다. 제가 이상해 선배님처럼 오바를 한번 딱 했더니 자기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이만큼을 끌어놔서 일주일 내내 그 탕만 먹는다. 우리 집에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또 신 얼리어답터시라 그 말리는 기계 갖고 오신 거예요. 음식을 말리는 기계를. 그래서 말리는 기계 1층, 2층, 3층, 4층, 5층 이렇게 해서 바람이 위에서 계속 24시간 동안 바람이 나오면 과일을 이렇게 다 잘라서 고구마도 삶아서 이렇게 쫙쫙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. 그거 좋아요. 그러면 딱 아침에 보면은 이제 말린 음식을 술안주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좋다. 그럼 처음에 그걸 딱 먹어보고 좋은데? 오 맛있어. 당연히 이러겠죠? 그러면 그 다음부터 냉장고에 있는 신선한 과일이 그걸 신선하게 먹으면 되잖아. 아, 신선한 과일을 말려. 그 딸리는 거 비싸게 큰 거를 그럼 왜 잘라서 그걸 말려? 기계 써야 되니까 기계.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딸기를 말리면 어떻게 돼? 딸기를 말리면 딸기 말린 맛이 나는. 아니 진짜로.